냉장고에 도미노 두고 왔다. 저 아저씨. 네, 사모님.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 본 거 냉장고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왔네. 진짜로? 진짜로 의사래? 와, 은주 걔는 이리 굴러도 의사, 저리 굴러도 의사. 의사만 만나네? 아유, 아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렇지. 아유, 병원에서 일한다고 다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귀찮게 쫓아다니면 이래? 그래서 결혼은 한대? 아이고, 몰라. 그냥 조금씩 만나고 있나 봐. 남자가 우리 세종이도 알고 있고? 그렇게 궁금하면 은주한테 물어봐라. 그래야겠다. 저녁은 다이어트. 참 막내 이모 벨리 학원에 있다던데? 걔가 그럼 거기지 어딨어? 들어오겠지? 뭔 소리야? 들어올 거야 이모는. 은주야! 안녕하세요. 뭐야? 언니 동생이지 뭐긴 뭐야. 너 술 마셨어? 나 나갔다 들어온 거 알아? 형부, 나 나갔다 들어온 거 아세요? 으이, 어디서 주저니 아나? 응? 피곤하겠네. 들어가 쉬어. 형부, 생활비 드릴게요. 아왜 내가 뭐? 이리 들어와. 이리 와. 들어와, 어서. 내가 집을 나가면 뭐해? 아무도 모르고. 아이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집을 나가면 뭐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당신 술 마셨어? 어. 이제 알았어? 술을 마셨다고? 아. 미안해 여보. 마셨어 좀. 이 사람이 생전 안 하던 짓을 해? 나 누구 만날게? 친구 만났다며. 누구 만났어? 어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는 그 차. 뭐? 그 차 주인 여자. 뭐라고? 마트에서 생선 사는데 아 속상해. 그걸 또 거기다 두고 왔어요. 아휴 지정순. 그 집 냉장고에 도미랑 장건보랑 깜빡하고 다 두고 온 거 알아? 당신 뭐라는 거야 지금? 누굴 만났다고? 당신 어디가? 화장실. 하, 졸려. 와인 마셨더니 졸립다. 그래서 만났는데? 여보, 그 여자 호텔에 산다? 거길 갔었다고? 당신도 늦게 온대지. 보람이 친구랑 찜질방 간대지. 마침 자기네 집에 가서 저녁 먹자길래. 그쪽에서? 그럼 내가 그랬겠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 집은 왜 따라가 그러니까? 당신 화났어? 나 술 마시고 들어와서 화났어? 자, 어서. 뭘? 우리 친정집에서는 마셔 여보 마셔 여보 소주도 막 따라줘 그러더니. 친정에서 마시는 거랑 같아? 당신이랑 동갑이래. 부잣집 딸인가 봐. 어서 자. 첫사랑이 있었는데 집이 굉장히 부잣집인가 봐. 부모님이 못 만나게 하려고 그 여자를 유학을 보냈대. 그리고 미국 가서 쓸데없는 얘기 나한테 왜 해? 누가 궁금하대? 당신 화 많이 났구나. 나 와인 딱 세 잔밖에 안 마셨다. 알았으니까 자라고. 알았어요. 화장실 빨리 갔다 와. 나 800이 해줘. 알았어. 여보 여보.
근데 그 여자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잔대.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하고 미국에 두고 왔나 봐. 술 마시고 수면제 먹고 그러는 모양이야. 여보, 빨랑 들어와. 아니요. 몸은? 왜 안 주무시고요? 내일 출근은 할 수 있어? 그럼요. 에휴. 걱정돼? 되지 그럼 안 돼? 에휴, 뭐 또 그렇게 대단한 집인지. 애아범하고 결혼할 때도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미안해 엄마. 세종이 말이다. 엄마. 너 시어머니가 싫다면 내가 키워줄 수 있어. 그럴 거였음. 어머니한테 세종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도 않았어. 그러게 왜 그랬어? 그 얘긴 우리 그만하기로 했잖아 엄마. 나한테 그 얘기만은 안 하기로 했잖아. 왜 그래? 야, 애기 등 좀 두들겨봐. 등은 왜? 아, 낮에 먹은 짜장면이 체한 것 같아. 제대로 좀 해봐 좀. 이모, 큰 이모 방에 가서 자면 안 돼? 너 내가 지금 체해서 아파 죽겠다는데 내쫓니? 꼴란 이것도 네 방이라고? 아유, 간 너! 어렵군. 내가 진짜 이 집에서 이렇게 천덕꾸러기라니까. 아, 됐어 됐어. 아, 좀 편하게 좀 자자. 아이고, 이건 뭐야? 나 언니랑 잘라. 아이고. 제가 욕실 썼지? 네. 알았어. 형부 왜 그러세요? 사람이 말이야. 그 나이가 됐으면 자기가 있던 자리는 좀. 아, 됐어. 내가 치우지. 아니 제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 왜요? 뭐 또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해놓고 막 수건 막 헤집어놓고 그랬어? 뜨거운 물도 좀 적당히 아껴서 쓰고 그러면 좀 좋아? 에휴. 그냥 김이 꽉 찼어. 뜨거운 물을 얼마나 틀었었으면은. 형부,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됐어. 내가 다 치운다고. 여기가 우리 언니 집이지 뭐 형부 집이에요? 뭘 했어? 나 지금 뭘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난 머슴인가? 아이, 왜 그래 여보? 40년 전 종업원으로 지금 왔지만 관두자. 내가 처제랑 무슨 얘기를 해. 형부 죄송해요. 형부 너 미쳤지? 미쳤나 봐. 나가.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이고 언니. 아니 아침부터 뭘 이렇게 시끄러워. 작은 언니가 나보고 나가래. 아이고 참. 내 머리는 50이다 너도. 철딱선이야, 그는. 알았어.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없어져 주면 되잖아. 잘 가라. 언니. 난 몰라. 나 가게 좀 나갔다 오마. 예, 그래요. 기막히고 서러워. 내가 진짜 기막히고 서러워서. 너 나 말리지 마. 너 어디 가? 씻고 밥 먹으려고. 너 나 말리지 마. 알았다고.